네, 안녕하세요. 래픽캠 TV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리뷰를 해볼 제품은 제 앞에 있는 제품입니다. 푸마 제품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코파 문디알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고, 리뷰를 하면서 이제 푸마 킹도 예전에 그 저희가 여러 그요 모델 말고 이제 최근에 나온 킹 모델들 리뷰를 하는데, 클래식한 킹은 한 적이 없어서 혹시 킹을 저희가 할수 있으면 킹을 해보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킹탑 제품을 지금 하는 것도 계획은 잡혀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그 오늘 선택을 저희가 한 제품은 파라멕시코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파라멕시코 제품은 이제 일본에서만 나오는 제품이어서, 이게 이제 글로벌 런칭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전혀 공급이 되지 않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제품을 거의 이제 쓸 수가 없었고, 오직 일본 내에서만 판매된 제품이어서 일본 시장 위주로 그 판매가 됐지만, 실제 이 제품의 품질은 이제 그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클래식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아식스 제품이 이제 엑스플라이 제품, 그 다음에 울트라이저 제품,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그 키카 제품, 그 다음에 이 뭐였죠? 그 최근에 나 코파 문디알 이런 제품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축구 리뷰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어떤 이제 다른 기타 브랜드들의 소위 첨단 축구화들, 그 첨단의 이제 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과 소재 이런 걸 사용된 축구화들이 워낙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유저들한테. 그렇지만 그 제품들의 일부 제품들을 저희가 이 리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은, 결국 거기 저희가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것들의 질문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신고 있는 축구화, 나이키나 아디다스 축구화의 어떤 이제 문제점들, 그러니까 발볼의 문제, 아니면 뭐 인솔의 문제, 아니면 스터드의 길이의 문제, 아니면 스터드 타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약간씩 문제가 있다고 다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좋은 축구화들, 뭐 큐리얼이든 뭐 팬텀 비전이든 팬텀 베놈이든 많은 첨단의 축구화들이 물론 최신의 스포츠과학의 힘을 가지고 디자인과 소재 이런 데서 이전과는 차별화되는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 좋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일반 유저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고 실제 선수들한테도 애용이 되고 있지만, 그 제품들이 내 발과 잘 맞지 않는 경우에, 내가 직접 사용했을 때는 큰 감흥이 없거나 내 발과 맞지 않거나 내 발에는 불편하거나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 소개해드리고 있는 모델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첨단 축구화가 아니어도 우리가 축구를 잘 즐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멋있게 즐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축구 기술을 잘 발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구현해 줄수 있는 축구화, 그런 축구화이면서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발에, 아니면 내 개인의 발에 큰 트러블이 없이 착용이 가능해서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모델들, 그 모델들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오늘은 선택을 한게이 푸마 파라멕시코입니다. 그 코파 문디알은 이제 당연히 독일에서 만들어졌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은 뭐라 그래야 되죠? 워낙 베스트셀러고 누구에게나 그 착용이 가능한 그런 신발, 대표적인 그런 신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있다고 하면, 푸마에서는 킹 모델이 있긴 하지만, 킹은 지금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나온 킹 모델들을 착용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킹 모델 자체로만 마지막 착용했던 게 거의 1996년경? 7년 아니면 6년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오래전에 킹탑 모델, FG 모델 했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수집품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 파라멕시코도 지금 제가 실착을 한건 아니에요. 실착을 한건 아니지만, 실착은 이 푸마 제품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01142 모델을
주로 했는데 이제 요 모델이죠. 이 모델을 오랫동안 착용을 해서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도 색깔도 이미 오래 변했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어쨌든 이 파라 멕시코는 그 푸마 축구화를 다루는 과정에서 뭐 푸마 축구화 역사로 본다 그러면 킹 시리즈들이 당연히 그 메인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서 발매가 되고 있는 축구화 중에서 푸마 축구화 중에서 보통의 아마추어들이 프로 선수들은 뭐 굉장히 여러가지 상황들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고 무기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들 계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보통의 우리가 하이 아마추어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고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었나요? 푸마 1 푸마 재팬에서 나온 1 모델이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이제 경량화 모델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모델을 추천드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클래식 모델에서는 이 모델이죠. 물론 이 모델은 최근에 이제 리메이크된 모델입니다. 저는 2000년도 초에 나왔던 파라멕시코 모델들을 몇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딴 데 다 보관을 하고 있어서 근데 워낙 많은 양들을 다시 사무실로 옮기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옮기는 게 그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요 파라멕시코는 제가 요 인젝트의 모델을 테스트를 하고 리뷰를 해드린 이후에 이 제품이 만약에 그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사용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파라멕시코 제품도 이 인젝터와 버금가는 인기를 얻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모델도 충분히 지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리뷰를 보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런 제품에 구입에 관심이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볼 텐데 이 파라멕시코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본 모델이기도 하지만 일본 모델이라는 거는 그 푸마 재팬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원래 푸마는 독일에서 하니까 독일 글로벌에서 그 기획을 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 일본 환경에 맞도록 일본인의 발에 맞게 제작이 됐던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 단계도 물론 그렇게 됐고 물론 이 제품이 나올 당시에도 일본은 이미 푸마 축구화에 뭐 마라도나나 뭐 펠레가 신던 모델들이 70년 80년대부터 다 들어왔어요. 푸마 일본 축구화 시장에서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이제 그 축구화 시장 부분에 굉장히 앞서 있었고 그랬었었는데 요 모델은 개발된 연도로 보면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85년은 일본 축구화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그 시점이죠. 왜냐하면 미즈노 모렐리아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푸마에서는 파라멕시코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 인젝터인가요? 인젝터 모델이 아마 고 84년 5년 그 고경일 거예요. 그래서 일본 축구의 전통적인 브랜드라고 하면 이제 미즈노와 아식스가 있을 수 있고 축구공으로는 뭐 지금 유로파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사용되고 있는 몰텐이 굉장히 유명하죠. 몰텐과 배구공을 만드는 미카사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구나 일본 자체 야구 제품들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야구용품들을 만드는 브랜드가 미즈노가 이제 야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야구 관련된 제품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아디다스와 푸마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일본으로 들어가면 일본 환경에 맞는 제품을 막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고 그 대표적인 모델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푸마에서는 파라멕시코고 아디다스에서는 이제 파티큐 같은 모델들이죠. 그래서 파티큐 파루카스 같은 모델들이 가장 최근에 일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제품들인데 이 1985년에 출시됐던 이 모델의 이름이 파라멕시코 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금색으로 파라멕시코라고 적혀 있죠. 근데 요 파라멕시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제품이 1985년에 나왔는데 멕시코 월드컵이 다음해인 1986년에 열리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파라라는 말은 영어로 포입니다. 뭘 위하여. 그래서
이 제품의 명명은 파란 멕시코, 그러니까 푸어 멕시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멕시코를 위하여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물론 이 제품을 만약에 마라도나가 신었다고 하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뭐 이 일본 제품들이 아르헨티나 선수들한테까지 공급이 되진 않았으니까 마라도나가 신을 기회는 없었겠죠. 그러나 1979년에 마라도나가 일본을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MVP가 되었을 때 아마도 일본에서 아마 일본제 푸마 축구화를 구입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가끔 그 마라도나 관련 영상을 보면 그 제품명을 알 수가 없는 푸마 축구화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공수가 돼서 마라도나에 전달이 된 건 아닌가. 왜냐하면 마라도나가 마라도나 슈퍼라는 모델도 사용하라고, 뭐 그 킹도 사용하라고 여러 제품들이 사용한 제품들이 있지만 가끔 이제 통창으로 된 이런 축구화들도 신는 장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1985년에 86년 월드컵을 기념해서 일본 재팬 푸마 재팬이 기획을 한 모델이 요 파라 멕시코고, 이 파라 멕시코에 지금 이 갖고 있는 복각판은 당시 그 85년 모델에 가장 충실하게 복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푸마 제품의 인기라고 하면 뭐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펠레, 뭐 요한 크루이프, 그 다음에 에우제비오, 그 다음 마라도나 같은 선수들이 제품들을 사용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브라질, 수많은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물론 펠레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푸마 축구화를 굉장히 많이 신고 나왔고, 특히 남미 선수들이 많이 신었죠. 이제, 예를 들면 78년 월드컵 당시에 득점왕이었던 마리오 캠페스도 이 푸마 축구화를 신었었고, 다니엘 베르토니가 주장이었는데, 주장도 이 축구화를 신고 있었고, 여러 선수들이 신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선수 중에는 이제 유한 크루이프가 유일하지만 분데스리가 있는 선수들도 많이 신고 했기 때문에 푸마 축구화는 어쨌거나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얻었는데, 자체적으로 풀 캥거루 모델로 일본 모델, 일본인의 발에 맞도록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굉장히 높은 품격으로 일본 푸마 재팬의 베스트셀러 모델이었죠. 축구화로서는. 그러니까 뭐 코파 문디알에 버금가는 모델인데, 일본에서 이 파라 멕시코를 개발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85년에 만들었던 푸마 킹을 대체하는 일본식 모델.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푸마 킹 모델을 그대로 쓰기에는 일본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봤고, 이미 다른 브랜드들이 당시 혁신적인 것들을, 뭐 대표적인 게 뭐를 해야죠, 초경량화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극을 받아서 푸마 재편도 만들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푸마 킹 제품에 대한 품질 개선, 아니면 일본 환경에 맞도록 그 리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리폼을 해서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고 만들었던 게 그 파라 멕시코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인기가 아마 어필이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선수들 나이키를 신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키 축구화가 인기 있는 거랑 똑같이, 1980년대에는 일본의 기무라라는 선수가 그 프리킥이 명수였어요. 그러니까 셋플레이스 상황이 되면 기무라의 프리킥으로 굉장히 좋은 득점을 많이 만들었던 기무라가 이 제품을 신었었고, 결정적인 사건은 역시 이제 미우라 가즈가 브라질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일본 J리그가 시작되는 90년대 일본 J리그에서 이끌었고, 그 다음에 미우라보다 약간 뒤에 이제 나이상으로 아마 조금 더 연배상으로는 조금 더 어렸을 때 나카야마가 그 뒤를 따랐고, 또 나카자와가 또 뒤를 따랐고, 그러면서 파라멕시코가 그 다음에 푸마 축구화들이 이제 일본에서 그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파라멕시코가 지금 보여있는 요 상태, 통창으로 되어 있고 까만색이 흰색 라인만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멕시코도 같은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1993년에 그러니까 1985년부터 이미 8년 정도 지난 시점이 되면 이
요 통창이 아니라 빨간색 스터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게 나카야마가 이제 신으면서 일본에서 이 파라멕시코 레드 아웃솔 요 그 모델이 유행을 하게 되고,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도 나카야마가 그 흰색 스터드가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스터드가 붙어 있는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들이 한동안 인기를 얻었고, 물론 그 제품들이 나오는 동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은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완전히 단종이 됐고, 그 전까지 계속 나왔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항상 일본에 카모로 가거나 하면 이 제품들은 꼭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정도인가요? 2000년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골드 칼라 모델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2011년일 거예요. 2011년이면 이제 미우라가 나이가 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 노란색의 노란색의 초록색 칼라가 들어가 있는 브라질 에디션, 미우라 가드를 위한 게 나왔고, 2012년경에는 아마 그 레드 칼라가 아예 나와서 이제 이 축구화를, 예, 디자인, 그러니까 파라멕시코의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컬러가 바뀌는 거는 뭐 기존의 까만색이 파라멕시코 대표적인 컬러라고는 하지만, 2009년경에 화이트 컬러의 파란색 라인이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제품들이 조금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나카사와가 신을 때는, 까만색이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스터드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블레이드 타입이긴 한데, 둥근 형태로 블레이드 타입이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특이한, GIC인가? GCI인가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여기 푸마, 이제 파라멕시코에 탑재가 됩니다. 물론, 고 스터드, GCI라고 불렸던 스터드는, 요 파라멕시코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에 나왔던 푸마 모델 중에, 이게 이제 0142도 2000년 초 중반에 출시가 됐던 건데, 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비슷비슷한 유형들, 이것도 지금 보면 사실은 가죽에, 기본 가죽은 캥거루 가죽에 통창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뭐 사실 통창이 큰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지만 가죽의 스티칭을 다르게 하고 이 텅의 구조를 조금씩 변경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요런 비슷한 제품으로 나왔던 게 이제 0255란 모델이 있고요. 0142 말고. 그 다음에, 또 유명했던 게 델문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델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스토. 그러니까 안정환 선수가 2002년에 신었던 모델이 아마 프레스토의 그 까만색의 이제 오렌지 라인 제품이었는데, 그 프레스토도 있었었고, 그래서 델문도 이런 제품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예요. 비슷비슷한 형태인데, 다만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는 앞쪽에 있는 가죽 스티칭의 모양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발볼이 발볼이라니까 라스트의 형태, 그 다음에 이 스터드의 통창 형태, 이런 것들은 그 모델들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었고, 가끔 이제 GCI 스터드, 그 스터드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스터드 형태로 나와서 이제 일본 축구에 약간 변형을 줬지만, 델문도나 0145, 0123, 0124,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토 이런 모델들은 거의 다 단종이 됐죠. 완전히 단종이 돼서 지금 아예 이제 구할 수 없는 모델이 됐고, 유일하게 최근까지 나왔던 게 요 파라멕시코였지만, 요것도 최근에 단종이 됐다가 부활이 돼서 했는데, 아마도 이제 축구 시장이 무르익으면서 아디다스든 나이키든, 뭐 이제 나이키는 사실은 신제품을 많이 개발하지만 아디다스는 프레트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각판을 내니까, 그건 이제 디아드로도 마찬가지. 디아드로도 매치윈이나 이제 브라질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탈리아판을 이제 복각을 해서 현대적으로 다시 풀 캥거루 가죽 버전으로 다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파라멕시코도 재기획이 돼서 만들어 출시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복각판 리메이크 모델이 계속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모델이 한국에서 안 나왔죠. 그러니까 프로 다이렉트 이런데, 유럽에서는 심지어 뭐 유니스포츠 같은 데도 소개가 돼서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유럽 시장에 이제 아주 소량만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획에 의해서 공급이 됐고,
그럼으로써 이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에 갖고 있는 제품의 이제 퀄리티, 그러니까 높은 질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볼 수 있도록 이제 제품이 소량 공급되는데 이 파라 멕시코를 그 앞으로 이제 계속 생산을 안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체되는 모델로서 풀 캥거루 가죽 모델이 일본에서는 조금 더 이거 그 코파 문데아처럼 경량화 모델로만 나와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라이트가 말씀드렸던 이제 푸마 파라 멕시코의 라이트 버전이 나왔던 게 아까 그 흰색 모델이 나왔을 때 아마 쇼통에 약간 통을 조금 더 짧게 만들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라이트 모델이 2009년경에 나왔었고 그 2000년경 전후에 이제 그 파라 멕시코의 또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죠. 요 제품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요게 근데 요것도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창의 뭐 두께 굉장히 얇아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라이트 모델처럼 해서 그 가죽의 어퍼도 얇아지고 이 라인도 얇아지고 해서 좋아졌지만 어쨌거나 이 축구화들과 이 전통의 85 이 파라멕시코 모델과 비교하면 뭐 지금 이 제품의 무게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이 제품 자체가 크게 보잘 것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품의 모양이 주는 전통적인 그 푸마 축구화의 오리지널리티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좋은 축구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품은 뭐 이제 디테일을 소개해드린다고 하면 여기가 전부 다 캥거루 가죽이죠.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됐고 여기 안쪽에도 캥거루가 사용이 됐고 대신에 이 텅의 위쪽의 흰색 부분은 이거는 아마 캥거루 가죽은 아닐 거예요. 대개 여기 사용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스티칭이 그 사각형으로 이제 가로 세로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조밀하게 스티칭이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전 축구화들은 사실 이 푸마 폼스윕에 이제 푸마의 여기 그 사각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보조 라인이 그 힐 카운트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축구화의 좌우 흔들림을 방지해주고 축구화의 가죽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지되도록 경기 중에 그 다음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도록 해주는 지지 보강 구조들이 푸마의 전통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 볼이 이 토박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앞쪽에 있는 토박스 부분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이 발볼이 일본 축구화들은 한국 사람 아시아인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처럼 넓진 않아요. 그래서 발볼이 비교적 좁은데 다만 이 앞쪽 끝이 좀 좁은 것들은 경기 중에 발을 모아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점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 전체적인 발볼이 여기에 중족골 부분이 실제 이제 발볼을 형성하는 중족골 이쪽 부분과 가운데 미드 부분까지 여기는 비교적 신으면 코파 문데아를 신어보신 분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랑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한 느낌이어서 이 발볼 이 라스트 형태의 족형에 완전히 이 족형과 다르신 분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축구화도 우선 어퍼에서 라스트로서 이제 발을 감싸는 부분에 있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맞을 수 잘 맞는 형태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실제로 타이트하거나 요 축구화의 높이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축구화 위쪽에 있는 어퍼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공간의 크기가 토박스의 공간 크기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발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그 단순 발볼 이상의 이제 발볼이라 그러면 우리가 옆을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옆이 아니라 이 부피를 발은 부피를 갖기 때문에 높이상으로도 일정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일본 축구화들은 다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축구화도 이제 그런 부분에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축구 그렇다고 하면 이제 현재 이 축구화가 그 갖고 있는 그러면 뭐 지금 이제 많은 그 신형 축구화들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첨단 최신 축구화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축구화가 갖고 있는 게 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냐 다른 축구화들 비교를 하면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우리가 팬텀 저 베놈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큐리얼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축구화가 그럼 불편한 점이 있느냐 물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이 코파 문데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축구의 무게를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 아웃솔이거든요. 이 아웃솔은 통창이기 때문에 이 폴리우레탄으로 지금 하나의 성형으로 틀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인데 이 여기에 이 무게감이 상당해요. 그리고 두께감이 굉장히 두껍죠. 그 다음에 이 두톤 무게감이 그럼 착용할 때 그 코파 문데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솔까지 사실은 다 결합 형태잖아요. 완전 하나로 붙여져 있는. 그렇지만 요 파라미시코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고 여기에 보면 요게 인솔이 따로 들어가 있고, 물론 요거는 014 같은 2000년도 나왔던 푸마 축구화들은 다 인솔 분리형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축구화 방식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쨌거나 인솔이 분리되는 형태여서 그 적당한 쿠션이 있도록 요것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85년 버전과 비교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 제품이 지금 여기 있지, 사무실에 있지 않아서.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그 힐 카운트 힐 쪽에 이제 쿠셔닝을 위한 요 두께가 특별하게 요렇게 모양이 갖춰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보이시면 255라고 사이즈가 되어 있고, 근데 요 인솔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신으면 코파 문달과 똑같이 발이 이 축구화의 바닥에 완전히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들이 지금 요즘 축구화들과 좀 다른 건데요. 요즘 축구화들이 쿠션이 특별히 더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솔의 그 쿠션이 더 좋아져서 그런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런 식의 통창으로 되어 있는 축구화들, 요 공유사도 마찬가지였고 인젝터도 마찬가지고 이 파라메시코도 마찬가지, 파라메시코 라이트 버전도 마찬가지였고 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요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젝터 2013년 판인가요? 뭐 그 정도 판. 이런 축구화들을 신으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통창 축구화의 아마 특징일 것 같은데, 신으면 발이 완벽하게 땅에 딱 그 축구화에 그 단단하게 밀착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 자체가 너무 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준다고 느낄 수 있는 느끼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메시코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적응도, 그 부분에 대한 적응도만 금방 익숙해지기만 하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뭐 이 축구화를 컨트롤이형이다, 현은 가죽, 캥거루 가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컨트롤이다 아니면 터치다 아니 뭐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예전에는 이런 축구화들이 나올 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있지도 않았었고, 소위 사일로라는 개념은 축구화를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품종이죠. 품종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제품 다양화의 다각화, 그것들이 이제 판매량, 전체 판매량을 늘려주니까. 지금은 축구화가 뭐 필수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기후품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여서 그 축구화를 한 켤레만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중고등학교 운동할 때는 축구화를 두 켤레 이상 갖고 있는 건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 떨어져야지 새로 샀는 지금 시기지만, 지금은 아마추어들도 축구화를 최소한 3켤레 이상은 기본적으로 다 보유하니까, 그거는 뭐 축구화 떨어져서 이제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더 있으면 그걸 착용해 보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마치 옷인 거죠. 예전에는 뭐 저희가 못 살 때는, 못 사는 1950년대 60년대 같으면 옷이 떨어져야지 새로 사는 거고, 새로 사는 것도 뭐 정말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럴 때만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사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옷이 패션으로 뭐 계절마다 우리가 새로운 유행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옷들을 사듯이 축구화도 그런 형태로 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축구화 중에서 내가 첨단의 뭐 X 모델을 갖고 있다 아니면 네메시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캥거루 가죽 모델로서 볼 터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천연 캥거루 가죽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축구화의 느낌을 내가 느껴보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또 첨단 새로 나온 축구화 중에서 이제 코파 모델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TF 모델을 찾으실 수 있지만, 그 모델도 뭐 굉장히 자기 발에만 잘 맞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아웃솔 형태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운동하는 운동 환경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는 것도 좋지만,
이 클래식한 모델을 지금 사용한다 그래서 이 축구가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축구의 성능이자에서 축구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키킹이라든지 이런 기술상에서 뭔가 그 현대 축구와 뒤진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파라메시코만 하더라도 왜 이 파라메시코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면 한다고 더 결정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냐면 이 파라메시코에서 앞에 보이는 스티칭들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스티칭들이 되어 있어서 그 쿠파 문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얇은 스펀지 같은 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 폼팟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이퍼 베놈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고 울퉁불퉁 돼 있고 뭐 그 최근에 핸드 베놈 비즈에 블레이드가 들어가 있고 하면 슈팅을 강하게 하거나 이런 데 큰 게 또 큰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파라메시코의 지금 이 스티칭 부분은 다른 축구에 비하면 경이로울 정도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그 여기 지금 이 조밀한 구역, 요 작은 칸칸 하나하나가 엮여져 있는 것들이 여기 안쪽에 단순한 그 스펀지를 얇은 스펀지를 그 성의 없이 막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는 마치 이 축구화의 어퍼 앞면 전체가 마치 쿠션 패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제품을 실제로 매장이라든지 어디서 만져보지 않으면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기가 완전히 하나의 패딩이에요. 패딩. 얇은 패딩. 얇은 패드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잘게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놔서 가죽의 늘어짐도 방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굴곡들을 줘서 실제로 오돌토돌하게 만드는 효과도 같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패딩 여기 안쪽에 전면부 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이 패딩이 너무 예술이에요. 왜 그 유니스포츠나 프로다이렉트가 이 파라메시코를 다시 유럽 지역으로 소개를 했냐 그거는 이 제품이 아마도 뭐 그 태국에서 만들거나 원산지가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고 했으면 아마 소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왜 소개가 됐냐 이 유럽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MIJ 그러니까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라는 거죠. 이 제품도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 파라메시코 라이트 모델도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재팬 들어가 있고 요 지금 구멍에 사 있는 요 텅 쪽에 라벨이 붙진 않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안쪽에 메이드 인 재팬으로 되어 있고 결국 그 유럽 사람들이 일본 그 스포츠 용품에 갖고 있는 어떤 크라프트먼십 그러니까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어서 그 이 제품을 아마 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뭐 미주노에서 나오는 일본 메이드 인 제품들이 일본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고가로 판매가 되듯이 푸마도 아마 그런 부분들 미주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마도 아마 그 정도의 미주노 못지않은 제품의 품질을 이전에 유지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 제품들을 다시 재생산해서 출시를 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기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 이 정도 여기 파라메시코의 여기에 갖고 있는 텐션 정도는 기존에 있는 요 지금 횡방향에 스티칭되어 있는 요 라이트 버전의 그 스티칭도 소재 안쪽에 들어간 소재는 거의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만드는 이 공유사 같은 경우도 이 가죽이 이 듬성듬성듬성 스티칭이 되어 있고 요 그 작은 구역 나눠져 있는 요 사각형의 크기가 약간은 다른 제품보다 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화도 나름 굉장히 편하고 좋은 축구화인데 안쪽에 발 안쪽 그 발 앞쪽에서 이 축구화를 잡아주는 이 형태는 이 부분만 본다 그러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제가 축구화 설명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발을 보호하는 능력, 공을 딱 그 키킹을 해서 공에 임팩트가 되는 순간에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벽하긴 아니지만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는 뭐 훨씬 경감시켜주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게 푸마 축구화 대공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푸마 킹탑을 예전에 사용했을 때도 제일 처음에 느꼈던 부분이 이제 쿠파 문제와는 좀 더 확연한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둔탁한 느낌이 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마치 실린 같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그 전에 사용했던 키카 축구화랑 킹탑 이런 모델과의 완전한 차이였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탁월하게 높다는 거. 그 다음에 1982년 당시에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축구화에서 안감은 사실은 요즘 나오는 축구화에 비하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스폰지가 여기 보시다시피 스폰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감이 천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 이 축구화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할 만한 제품이냐, 그 정도의 이 크라프트만십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냐 하는 데서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제품은 당시 198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스포츠화 제조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재 한계, 이제 거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죠. 사실은 푸마뿐만 아니라 일본 당시 제품들, 고 전후 2000년 초까지 나왔던 제품들을 보면 이 인젝트 모델도 제가 사용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게 다 벗겨지죠. 여기가 다 벗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킹, 이것도 지금 메이드 인 재팬이긴 하지만 요 푸마 제품도 여기에 그 통에 여기 스티칭이 여기 바느질이 어긋나 있어요. 사실은 아마 미즈노는 이런 물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진정한 이 크라프트만십이라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바느질이 어긋나 있는 정도는 정밀한 스티칭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뭐 아마추들이 또 그대로 미싱으로 박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실제로 최근에 아식스 울트라자 같은 거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 일본 공장에서 굉장히 오사카 공장에서 정성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제품은 현재 이제 제품 자체가 보면 이 바느질의 스티칭 정도의 이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깔끔합니다. 여기 제가 이 파라멕시코는 그래서 축구 자체를 보는 것 자체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바느질 스티칭이 정말 일정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축구화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다. 이제 이런 메이드 인 재팬에서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이 갖고 있는 이제 높은 그 제품의 퀄리티, 그 퀄리티가 이제 잘 반영된 게 이런 스티칭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기준으로도 이 축구화는 우리가 알고, 보통 지금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머큐리라든지 X라든지 베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제품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제품의 어떤 기능적 특성만 놓고 비교한다 그러면 뒤질 게 전혀 없습니다. 축구화는 코파 문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40년 전 모델이라도 지금 무게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무게라든지 어떤 내구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성능, 그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제품들은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이 갖고 있는, 천연 가죽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연 가죽을 축구화를 신어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제품을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특히 맨땅과 인조구장 두 군데서 왔다 갔다 축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맨땅에서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인조구장에서 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통창만큼 내 마음속에 뛰어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파 문디아이라든지 다른 지금 최근에 나오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하드그라운드용 스터드, 그 다음에 멀티그라운드 스터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스터드에 비교해서도 이 통창으로, 폴리우레탄 통창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서 이 축구화는 어쨌든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민족구장이나 그 다음에 맨땅에서 주로 차시는 분들, 맨땅에서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더 높다 그러면 축구화를 추천드리는 거는 보통은 이제 TFR을 추천을 드리죠. 그거는 TFR화가 창가리를 할 필요가 없이 그 바닥 자체가, 솔 자체가 맨땅에서의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 스터드가 다 달아서 어퍼는 멀쩡하지만 옛날에는 그 오토 어퍼를 버리긴 아깝고 축구화의 스터드가 달면 축구화의 성능을 할 수가 없고 미끄러지니까 성능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창가리를 하거나, 아니면 창가리도 2회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창가리를 못 하거든요. 창가리에 동원되는 가중이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축구의 발볼이 확 좁아져 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TFR을 신고 나서는 맨땅에 잘 때는 최소한 창가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TFR, 좋은 TFR 하나만 갖고 있으면 몇 년 동안은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축구화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이제 축구화가 아마추어 분들이라도 보통 축구화를 한 켤레만 갖고 있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호품, 지금은 축구화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기호품이니까 그 기호품이라고 하면
뭐 디자인, 컬러, 아니면 새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보고 제품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고 뭐 댓글을 날리는 거 이런 걸 보면 축구 아예 스터드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축구 앞코가 터져서 옛날처럼 이제 찢어진다고 하죠. 축구가 찢어져서 축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패션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제품을 신어보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새 축구화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축구화 여러 브랜드를 한 브랜드를 이제 다른 모델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 여러 모델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맨땅과 인조구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 그러면 뭐 이 정도의 통창 모델은 지금 이제 각 브랜드에서 일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푸마나 일본 아디다스 뭐 일본 나이키에서도 이런 통창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제품을 하나를 갖고 계시면 맨땅 구장에서의 그 사용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창 구조가 주는 그 발의 디딤성의 안정성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짚는 발 축구에서 왜 짚는 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맨땅에서 예를 들어서 TF를 신고 나서 그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에서 패스를 하는데 디딤발이 스터드가 없기 때문에 TF가 밀려 나간다. 그러면 이제 킥이 미스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스터드가 있음으로써 그 짚는 발의 안정성이 높여지는데 특히 요 스터드의 굵기가 되게 굵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스터드의 압이 없는 상태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짚는 발이 있으면 키킹을 하는 발 쪽에서 공을 임팩트를 할 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죠. 그래서 뭐 이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나이키의 어떤 제품의 FG를 갖고 있다 아디다스 FG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잘 활용이 되지만 어쨌든 스터드가 지금 제품들은 빨리 닳거나 아니면 이제 부러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스터드가 부러져 나갈 염려도 없고 그 다음에 스터드가 그 흔들리면서 움직이면서 빠져나갈 경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창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말씀드렸지만 코파 문제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축구화도 말씀드렸지만 무게라는 거는 축구화의 250g, 300g 그 사이의 무게라는 거는 금방 적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축구화에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벼운 축구화에 활동성이 큰 포지션에 있으니까 그런 플레이를 즐겨야 하니까 축구화에 좀 무게가 가벼우면 도움이 되지 않냐.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도 어떤 선수들도 자기 체중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게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선수의 체중과 선수의 힘 그러니까 근력과 관련해서 무게가 가벼웠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떤 선수의 체격 체형상 신발의 무게가 어느 정도 돼서 안정감이 있어야 좋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벼운 게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포지션별로 마치 가벼운 축구화는 무조건 공격수가 신고 무거운 축구화는 수비수가 신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포지션과 상관없이 내가 발이 편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내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구화가 그 나에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거에 클래식하게 나왔던 축구화들이 지금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축구화는 뭐 이 당연히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긴 하지만 85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안쪽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지만 내구성 자체가 뛰어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에 있는 이 천 같은 경우는 특히 힐카운트 쪽에는 최근에 나오는 양말들이 이제 넌슬립 처리처럼 약간씩 이렇게 울퉁불퉁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마찰이 이루어지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더 빨리 구멍이 뚫립니다. 먼저 그래서 한 60분 경기 기준으로 15에서 20회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작은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닳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오는 축구화들은 여기 지금 공인 사이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지만 사실 초기에 나왔던 모델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 벌써 까져 있거나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그 저 앞에 지금 있는 그 엑스플라이가 아니면 울트라차 같은 경우도 이 뒤쪽 부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쪽 부분들이 다 지금 형태로 만약에 이게 완전 복각이 아니라 개선 모델로서 스웨이드 처리를 하거나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 소재처럼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여전히 파라메시코는 이 앞쪽 부분이 주는 그 고도의 안정성, 그 다음에 이 두툼한 패딩이 주는 발의 보호 능력, 이런 것들은 그 공을 차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모델이지만 굉장히 이 푸마 파라메시코는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푸마 킹탑 같은 모델도 워낙 오래 봐갖고 수집을 많이 해왔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축구화들, 이런 푸마 축구화, 아디다 축구화를 봤던 기억 속에 있는 그 푸마 축구화의 온전한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킹이 요렇게 그 폴드오버 되는 형태로 그 이 통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디다스랑은 다르게 지금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은 여기가 이제 다 전체가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지만 푸마는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전체 어퍼의 까만 부분에 여기를 그 상표가 들어가는 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처리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디자인에 제가 1970년대 부터 일본 축구 잡지를 봤었는데 그때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그 화려한 광고가 지면에 실리기 시작할 때 모습 봤던 바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안토니오니 같은 선수, 82년 그 대표 선수, 뭐 그런 선수들이 사용했던 푸마 축구화들 이런 거에 나왔던 광고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형태, 요 푸마의 또 텅에 있는 고유 그 아디다스 코파, 문제가 소개되었을 때 고유 있던 그 아디다스 라벨이 전통적인 고유 아디다스 제품이었다고 하면 푸마는 이런 형태를 항상 축구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요 부분은 이렇게 요런 부분 이제 변형된 부분이 이제 요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일본에서만 나오는 형태였는데 이 형태의 축구화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푸마의 다른 제품 소개할 때도 푸마 축구화 제품은 어떻게 나와도 그 자체가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런 걸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 축구화도 일본에서 받고 나서 이렇게 책상 놓고 이제 오랫동안 보면 이 축구화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제 브랜드이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킹에 앞서서 파라메시코를 먼저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뭐 리뷰를 했지만 사실 클래식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착용감이 어느 정도 이제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캥거루 가죽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발과의 그 밀착성이랄까 이제 그런 분들 워낙 뛰어나니까 핏감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대로 다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요 모델을 리뷰를 하고 이제 정말 킹 모델 중도 최근에 나온 모델을 제가 리뷰를 해서 푸마 제품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라메시코 제품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